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요술 가사요. 15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누룩과 추미. 추미라는 것은 잘 쓸지 않는 거친 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름에는 14일이면 식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입니다. 1. 누룩 두 마리와 추미 두 마리를 물 한 섬에 하룻밤 담갔다가 즙을 올려낸다. 2. 불린 쌀과 누룩으로 밥을 지어 뜨거울 때 항아리에서 넣는다. 3. 쌀을 담갔던 물을 항아리 가장자리를 따라 살살 부어준다. 누룩의 거품이 일거나 밥알이 떠오르지 않도록 한다. 4. 항아리 가장자리를 진흙으로 바르고 가운데 구멍을 뚫고 나무 판자를 항아리 위에 덮는다. 여름철에는 13일 후이면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나무 상자 필요합니다.